아, 예, 우리 임세훈 소장님 그리고 남태우 배우님 죄송합니다 늦어서 우리 박성훈 공동대표님이 워낙 중요하신 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데 그렇죠. 계속 얘기를 이제 제가 귀한 말씀 저도 귀에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민주노총이라든가 이쪽에 기본 대중운동을 끌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촛불과 어떻게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 그렇죠. 촛불 언제 같이 할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직접 저는 물어보면 그 임계점에 대해서 로드맵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너무 귀중한 또 얘기를 하고 싶으셔하고 예. 그러저러 임세훈 소장님은 아니 근데 집에 쏘가지 터져갖고 어떡해? 제가 정말 최초로 씻지 않고 오늘 방송에 왔습니다. 아 그래도 뭐 집에 수도관이 수도가 얼어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수도가 얼어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좋아. 아 여기 우리 저 스튜디오 화장실 그래서 정말 최초로 정말 세수도 못하고 나온 방송이다 오늘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수도가 터졌어요? 아니요, 저 21세기에 저런 분이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뭐 저희 집이 조금 그런 열악합니다. 뭐 저희 로컬 대구에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저는 이제 기차도 별로 없고 교통편이 명절 끝이라 그래서 열심히 오다 보니까 오늘 저 임세훈 소장하고 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못 씻으셨죠? 컨셉상 씻지 않고 왔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둘 다 씻지 않아요. 그럼 여기 나만 씻으면 안 되니까. 세 사람 중에 씻은 사람 나 하나네. 아주 내가 이상해지네. 아니 근데 앞에 박성훈 대표님께서 오래 하셔가지고 이럴 바에야 씻을 걸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씻고 싶어도 씻을 수 없었던 이런 사정이. 연휴는 잘 지내셨고요. 예예. 근데 갑자기 또 수도관이 터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수도관이 터졌는데 저희 모셔오게. 아닙니다. 저희도 또 우리 서울의 소리에 우리 그 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래도 씻지 못해도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왜 많은 양해. 촛불 하나님 근데 왜 이쁜 거임? 야 그래도 미모는 하늘을 찌른다. 그게 낚시예요. 그걸 노리고 저런 멘트를 친 거 아닙니까? 그대로 반응하는 거야. 쌩얼이다. 세수도 못한 쌩얼이다. 나 쌩얼 이 정도요. 뭐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미생경제연구소가 지금 안진걸 소장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임세훈 소장이 너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데 박서군, 박내군, 안진걸 이 이어지는 광장 3대 오늘 원조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소장님이 또 이제 2월 되면 또 저희 대구에도 오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활동하시길 바라고. 2월 5일에 이제 그 저희 2월 5일에 대구에 그 변희재 대표, 저 안 소장님, 그다음에 아마 백은종 대표님도 해가지고 김용민 목사님까지 제가 좌우 중도 집회를 대구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진보 연합사 뭐 쭉 되겠네요. 자 우리 저 상을 드립니다. 네, 빨리 먼저 하시죠. 영상으로 좀 만나볼까요? 네, 만져볼까요? 안 만져보죠 영상. 아니 지금 씻지 않은 분 두 분을 제가 모시고 하려니까 코가 좀 아니 뭔가 좀 냄새 나나요? 네, 좌우에 더러운 분들이 있어가지고 영상 만져보시죠. 상을 드립니다. 오늘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김기현 고양이 쥐 각각 김종민 1000원짜리라 미안하다. 하태경 손가락 없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호 상식 보수상. 우리 임세훈 소장님 오늘 대상은 누구에게? 남태우 배우님이 둘이서 씻지 않고 오는 바람에 지금 저희 제작진이 다 지금 완전히 이제 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스튜디오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더럽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네. 서울에서도 이제 복지가 양상돼야 돼요.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앞에 가드를 세워갖고 근데 안 씻고 오는 사람들은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서울에 오면 여기 샤워실 정도는 구비가 돼 있어야죠. 아니 따뜻한 물 잘 나오더라고요. 거기 어려운데. 자 근데 우리 저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투표 기능 그죠? 네. 제가 저번 주에 된다 그랬잖아요. 네, 글쎄 시청자와 소통하기 그 채팅방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설문조사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뽑아주시면 그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종의 이제 네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시면 되는 거죠. 일종의 그 실시간 투표 기능이 그렇죠. 자 올라와 있습니다. 김기현, 김종민, 하태경, 이재호. 자, 여기다가 발전하는. 네. 뭐 김기현부터 먼저 할까요? 예, 네, 그렇죠. 네. 네. 고양이 쥐 생각상인데요. 네. 자, 이제 어거지로 끌어올라갔죠. 김기현 네. 대표. 네. 사실상 네. 당심, 민심 다 어긋난 분이 그냥 네. 윤심 하나로 그냥 뿌리부터 이제 박혀 있던 걸 그냥 끄집어내서 올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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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데요. 뭐라고 했냐? 최근에 이제 본인이 인기 없는 거 알아요. 사실 저도 이 사진 보고 아, 저 사람이 김기현이구나라고 알았습니다. 네. 그만큼 네. 인지도가 낮다. 네. 언제 김기현인지 모르겠다. 네. 그렇죠. 뭐 그나마 제일 유명했던 이 양반 고래고기. 고래고기 참. 울산 고래고기. 예. 얼굴은 사실 잘 모릅니다. 어디 네. 여기 갖다 놔도 모를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김기현인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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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사진이 있으면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본인이 인지도가 낮고 하는 걸 아니까 이번에는 네. 이제 옛날에 이준석식 방식으로 네. 이제 뭔가를 이제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뭐라고 했냐? 여성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번에 예. 우리가 이태원 참사 같은 걸 보면 뭐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갑자기 또 예전에 여성가족부 폐지 딱 그걸로 그 윤석열 그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걸 한번 다시 써먹으려는 건지 이번에 여성도 민방위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 저는 취지 같은 거는 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만 이 의도가 너무 불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젠더 갈라치기로 해서 결국은 이 갈등을 먹고 사는 게 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여성과 남성 또다시 갈라치기 해서 그거에 대한 반대 극부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요. 뭐 사실 대통령이 부동시로 당구 500 치면서 군대 안 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고 나서 뭐 바이든도 날리고 바이든 날렸는데 뭐 이란 정도야 쉽게 날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란이 대사 조치하니까 뭐 우리도 못할 거 뭐냐. 이런 식의 그 막 나가는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보 위기나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김기현 의원이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소위 말해서 보수와 20대 남자들의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사실 민방위가 최근에 가면 기본적인 어떤 그 구급 훈련이라든가 뭐 위기 상황 대처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전쟁 쪽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의도 자체가 대단히 악의적인 의도다. 그리고 실제로 네. 여성들이 이걸 하는 걸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 군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굳이 뭐 민방위 훈련해서 안보 위기 상황 만들어서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의도가 대단히 불순하고 또 이대남들에게 어떤 그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여자도 뭐 군대 가야지 이런 식의 그 얘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어떤 졸렬한 미책이 아니냐. 이거 이준석 따라하긴 해. 네, 이준석 따라 그걸 한번 재미를 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여성가족부가 폐지됐냐 그 네.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뭐 네. 여러 가지 논의가 예. 필요하다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공약한 거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리고 오히려 예산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뭐라 했냐. 네. 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 장관을 하고 있다. 그렇지. 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여성가족부 그렇죠.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예산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상 폐지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헌법에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예. 헌법에 그 여성과 관련해 보호해야 하는 헌법이 국가에 대한 의무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관련해서 그 조직을 없애려면 그런 일은 어디선가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어디선가 뭐 행안부에서 하든 아니면 뭐 어디 보건복지부에서 하든 그 예산과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폐지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네. 보여지고요. 그래서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요. 다른 당권 주자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민방위 훈련에 대해 남녀를 이렇게 분리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민방위 훈련 윤상현 대통령 본인은 하시나? 안 하시잖아요. 안 했죠. 네. 네. 군대도 안 갔다 뭐. 군대도 안 갔다. 네. 부동시로. 근데 야구공은 잘 던져. 부동시네. 근데 당구는 500쳐. 네. 네. 아, 선택적 네. 부동시지. 선택적 부동시네. 지금 사실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조용한 외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리하시고 뭐 이러면서 왜냐면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바쁘시니까 네. 나가지고 뭐 여러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네. 혼자서 요리하고 뭐 나는 네. 뭐 우리 집에서 백종원이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계란말이 하고 이렇게 살살살 국정을 그만큼 말아드셨는데 그 계란말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도 웃기는 게 예를 들면 군대 사령관이 왔어요. 와가지고 제군들 본 사령관의 목적은 본 부대를 없애는 것이오. 그러놓고 뭐 예산 받아가지고 뭐 물통 사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신빙성이 대단히 떨어진 겁니다. 일시적인 어떤 뭐 지지율 반등을 위한 어떤 그런 단순한 잔꾀에 불과하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나경원이 이제 오늘 뭐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죠? 네, 오늘 아마 안 하면 네. 정치 생명이 이제 네. 다 하죠. 사실상 이제 나경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이렇게 네. 3파전이 되는 건가? 저는 그렇게 3파전. 아, 강신업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4파전은 올라가는데 네. 결국은 안철수, 나경원 중간에 쳐질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강신업과 김기현의 싸움이다. 아, 강신업이 그 정도? 네. 안철수하고 네. 나경원을 기부업시켜요. 중간에 한번 드랍을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제가 약점을, 돗자리 한번 깝니다. 약점을? 네, 돗자리 깝니다. 예, 저 사실 두 분 드랍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만은 임세은 소장의 타율이 대단히 나쁩니다. 저번 주부터 해서 네. 나경원 못 나온다. 네. 약점이 잡혀있다. 계속 그런 굉장히 음모론에 가까운 그런 주장을 폈어요. 제가 어디서는 계속 틀렸어요. 여자 변희재라고 하더라고요. 여변이에요. 여자 변희재다. 여자 변희재. 예, 앞으로에는 장현주 변호사 장변이 나왔지만 뒤에는 예. 여변이 나옵니다. 여자 변희재가 나오는데 막말은 많이 하시는데 타율이 나빠요. 계속 틀려. 근데 강신업 대 김기현의 그 대결이 될 것이다. 야, 그거 좀 그러면 예를 들어 안철수나 나경원이 안철수를 능가하는 간제비로 지금 와가지고 왔는데 두 사람을 이 드랍시키려면 일찌감치 기회가 많았을 텐데 근데 두 분이 그러니까 강하게 차라리 유승민 대표가 나갔으면 말이 맞는데 두 분이 강하게 반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맞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은 친윤과 반윤의 싸움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철수고 나경원이고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죠. 이 반윤의 표를 다 얻을 수가 없고 중간에 뭔가 걸림돌이 하나가 있을 거다. 생긴 일이 있을 것 같고 아예 반윤으로 딱 가야 그게 모으는데 그것도 이도저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두 분이 한번 드랍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도저도 안 하면서 결승까지 갈까? 예, 시간이 아직 기니까. 근데 반윤표가 뭔가 어디론가 몰려야 되잖아. 그게 어디로 갈까요? 강신업한테 갈 수도 있죠. 강신업이 반윤이라고? 그게? 강신업이 그렇다고 지금 강신업이 박영수를 잡겠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박영수 누구냐? 윤석열의 최측근입니다.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친김이 되겠네. 지금 우리 김기현 얘기하는데 권유재 대표님하고 많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제가 딱 들어봤어요. 친한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예, 친합니다. 전화번호도 많고. 여자면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누구죠? 아, 1,000원짜리 미안하다상. 아이고. 김종민 의원, 네. 이 사람 이제 떴어. 완전히 민주당에서 지금. 아니 이런 식으로 뜨면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당원을 무시하는가? 1,000원짜리 당원이라뇨, 세상에. 네. 그러면 100만 원짜리 당원이고 1,000원짜리 당원은 당원 아닙니까? 네. 아니 어떻게 당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정말 너무 저급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저도 당원, 저 10년차 당원인데요. 네. 1,000원짜리고 뭐고 당원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우리가 그렇죠. 어디 길 잡고 네. 너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당원할래 해도 아무도 안 하지. 안 하지. 스스로 모인 우리의 지지자고 가장 우리의 벽이 되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중물이 되고 한 귀한 한 분 한 분인데 1,000원이면 1원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런 분한테 1,000원짜리? 아,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유권자분들이 이런 분 이름 다 적어놓으세요. 다음 정선에서. 네. 예. 남궁민 씨 히트, 저 1,000원짜리 변호사 히트 하면서 1,000원짜리 한번 걸면 나도 뭔가 뭐 먹히지 않을까? 네. 이런 반성인데 이게 이제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간단한 발언입니다. 이거 뭐 자꾸 1,000원짜리 당원 모아가지고 말이야 팬덤으로 해가지고 하면 당이 흔들리니까 제대로 된 당원들 위주로 이 샘플이 잘못됐어요. 1,000원짜리로 와가 당을 이렇게 말이야 유린하고 이래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주 당원을 모독하는 너무 화난다, 진짜. 21세기 당원 중심의 정당을 뭐라 그럴까 거스르는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도 더 나쁜 발상이죠. 이 사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른바 내부 총질 같은 민주당의 그 불리한 얘기를 자꾸 하면 언론에서도 나와주고 하니까 뜨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본인 당원, 민주당 아니십니까? 소속? 우리의 귀한 당원이 중심이에요. 당은 당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당원이 주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인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무슨 당원이 무슨 뭐야 도대체? 무슨 회원이야? 아 진짜 당원 중요한 어떻게 이딴 말을 정말 모욕적이죠 진짜. 우리 당원들 진짜 화 날만 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 근데 그 지역구가 어디예요? 충청도 어디 같은데? 논산인가 이럴 거예요. 논산, 계룡, 금산. 예전에 이제 피닉제라고 이인제 이겨가지고 한번 이제 뜨셨죠. 이인제 이겨서 떴는데 아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불순한데 이걸 말로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당원을 세상에나 진짜. 근데 저희가 뭐 비명계 수장이 되겠다 뭐 그런 건가요? 비명계. 그렇죠. 아니 당대표랑 뭐 맞서 싸울 거야? 그러면 투표로 이기세요. 나오셔서 77.77%로 당대표 되신 분하고 이기시라고 나오셔서. 왜 뒤에서 이렇게 뭐 고난이지만 하면 뭐 되는 겁니까? 아 진짜 치사해 죽겠어 진짜. 그러니까 그거 짜증나. 나 오늘 집에 수도도 터졌는데 진짜 막. 임선 소장이 지금 복장이 터져가지고 지금 저렇게 됐는데 이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이재명 의원의 뭐 사실 10분의 1도 안 나오겠죠. 그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검찰이 털어주고 있으니까 네. 이 빈집털이해서 당과 대표 분리 좀 합시다. 그 1,000원짜리들이 자꾸 그 지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도 빨리 일 좀 해주시고 네. 우리는 민주당의 길을 가겠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당원한테 네. 지지도 받지 말고 후원금도 받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당원 아닌 사람한테 지지 받으세요. 앞으로. 어차피 뭐 후원이나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후보자 하태경 손가락 얹기 신공상 네. 이 정도 3만 원 집회 뭐 김종민은 1,000원 네. 이 사람은 3만 원 뭐 그러니까 네. 돈으로 다 노네. 지금 설날에 이제 세뱃돈을 주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줄 때 10,000원 네. 주기는 조금 애매하고 50,000원 너무 많고 하니까 이제 30,000원짜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그 가수 이적이 얘기를 네. 했습니다 SNS에. 근데 참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이 네. 등장하셔서 3만 원 발행을 이제 촉구해야 된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다, 결의안하겠다라고 네. 했는데요. 정말 경제의 기억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되잖아 네? 원래. 또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시죠. 그 전에 또 어디 경제연구소에 계셨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증권사에서 증권금융 한 15년 차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아니 돈 모르는 줄 알았는데 저분이 그 실물경제 뛰어나도. 제가 돈이 없지 돈을 모르진 않습니다. 네, 집에 비록 그 수도관이 터질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지만 경제는 잘 알더라고. 네. 아 이게 이제 이 지폐 화폐라는 거는요. 이게 실제로 화폐라는 게 통화라고 하는데 통화가 실물 통화가 이제 사실은 지폐거든요. 이 지폐를 발행을 하려면 이게 통화량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000원, 30,000원, 50,000원. 그 우리가 5만 원짜리 나올 때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숙고했지. 예, 숙고하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리고 해서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30,000원짜리를 이제 한다 그러면 뚝딱 무슨 부루마블에서 돈 찍듯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만큼 경제적 충격이 가할 것인가, 그래서 인플레이션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충분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야 3만 원 내놔 하고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 발상은 좋아요. 3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상 지금 화폐가 너무 커요. 10,000원, 억, 조까지 가지 않아요? 그럼 원래는 이제 0을 하나 빼는 단위의 리디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물가도 많이 올라 있고 사실상 화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상 이런 지폐 통화보다는 뭐 그 실물 통화 이외에 그 가상통화는 뭐라 하지? 그 뭐 신용카드 등의 이런 그 비실물 통화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문 용어 쓰시네. 네. 훨씬 많지. 예,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게 기초가 돼서 이게 급속하게 통화가 늘 수가 있어요. 기초 단위가 돼서.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상 이 단위가 하나가 늘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통화가 늘어나게 돼서 왜냐하면 10,000원짜리를 가서 30,000원 바로 이렇게 1:1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어떠냐?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3만 원짜리가 나온다? 물가 폭등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제적 식견에 대해서 오늘 남태우 배우님이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실수로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니고 네. 저는 뭐 사실 실물통화보다는 가상화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저는 코인 쪽입니다. 저는 코인 쪽이기 때문에 코인은 제가 뭐 말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적 씨가 이 가수이자 또 사회학과 출신이고 그러니까 안목이 있는 분인데 이 이적 씨 입장에서는 뭐 깊게 뭐 현실적인 경제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네. 아이들 용돈도 여러 가지 요러면 재밌겠네 정도 생각한 건데 네. 그게 국회 차원에서 갔을 땐 다른 문제죠. 맞습니다. 근데 하태경이 습관을 얹어가지고 야 3만 인기 있다던데 이번에 먼저 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숟가락 얹게 됐구나. 숟가락 얹은 거죠. 네. 고민이 전혀 없다. 그렇죠. 통화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사실 금리 문제도 심각한데 금리가 약간 주춤했잖아요. 많이 네. 안 올릴게. 네. 이래서 국내 증시, 해외 증시, 가상화폐까지 다 올랐거든요. 최근에. 네. 지금 투자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네. 근데 화폐를 하나 만든다? 이거는 그냥 국회의원 뭐 몇 석 빼는 게 쉽지 네. 3만 원 쉽게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5만 원권이 발행이 되면서 실제로 네. 그 유통량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아주 적죠. 5만 원권이 이제 집안에서 아주 적죠.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자금처럼 있는 네.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그 불 불법이라 하긴 좀 뭐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유통되지 않게 하는 유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3만 원짜리도 예외일 수가 없죠. 그렇죠. 돈이 실제로 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폐 사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개를 하거나 뭐 사람이 모이면 예를 들어 n분의 1로 돈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서너 명이 식사를 한다. 그럼 현금 내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카드를 누가 한 사람이 끊으면 소위 말해서 카카오페이라든가 아니면 계좌이체라든가 이걸 가지고 비대면으로 다 하지 그걸 실제로 뭐 자 오늘 5만 원 내서 5만 원 낸 사람 없어요. 그만큼 사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정적 측면에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007 가방 하나 1억 들고 왔는데 5억을 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국민의힘은 워낙 잘하시니까 사각박스 당 아닙니까? 자택이 당이니까. 예, 비타 500이 했으니까 비타 500에 이제 수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짜리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어떤 총정안이 마련할 수도 있겠으나 이게 이제 현실적인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무식한 발상이다. 저희들이 오늘 처음으로 이 대상 선정에 있어서 여러분들 투표하기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분을 했는데 마지막 이재호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누굴 대상으로 할 건지를 지금 한번 거기다가 투표하기를 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심사위원께서 오늘은 참조하시고 다음부터는 한번 뭐 하여튼 더 참조하시고 자, 네 번째는 어쩌다 바른말상 이재호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뭐 말씀하시죠? 어쩌다 바른말? 예, 지금 뭐 이재호 대표님이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이제 사면 이후에 또 바른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의 소원 성취를 하셨거든. 원래 뭐 MB가 나왔어. 저 뭡니까? 4대강 전도사하고 가장 실권을 누리던 사람이지. 그렇죠. 요새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도 자주 하시더라고요. MB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 또 한국의 대표적인 어떤 변절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맞아. 이재호, 김문수, 민중당에서 나왔죠. 민중당 하다가. 맞아. 일요신문에 크게 났죠. 민중당, 민자당 장악하다. 대단한데. 그러니까 당 3명이 다 민자당으로 들어가버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변절은 다 지리멸렬한 변절이에요. 짜잔한 변절들, 잔챙이들 뭐. 조경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잔챙이고 한국 현대사 한 획을 그었던 91년일 거예요 아마. 그때 30년 전에 진짜 변절의 아이콘이 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요즘 좀 웃기해 주시고 또 고장난 벽시계처럼 하루에 2번씩 맞고 이러다 보니까 괜찮아졌는데 어쩌다 바른 말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바른 말이야. 내용이 보면 굉장히 좋은 그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경원 나경원한테 뭐라 그래요?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초선 의원들 연판장 돌렸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근데 그것도 웃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이중대입니까? 대통령실? 참나. 의원들이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어떻게 대통령실에 그 눈치 보고 오다받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총선이 내년에 있다고 하지만 세상의 초선 의원들이 우리 당의 자산이자 중진인 나 전 의원에게 줄지어 연서 성명서를 낸다. 이는 정당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그 하루에 2번 맞는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쩌다 바른말상.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웃기는 거죠. 이제 군대로 치면 이등병이 들어오자마자 진급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등병이 상병 치는 거죠. 저 문제 있다고 뭐 내부반서 행패 부리고 나중에 내 뒤에는 중대장이 있다 뭐 이런 식인데 그런 식의 사실 모든 정당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초선들은 신선해야 되거든. 그러고 바른 말 하고 막 이게 정상인데 그런 분들이 나와도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이 있습니다 하고 노통처럼. 근데 이 사람들은 줄서기 바빠요. 그래서 아 나경원이 아닌가 하면 아 저쪽 공개해야 돼. 우리가 사는 길이야. 나경원 막 욕하는 거야. 이런 졸렬한 행태를 가지고 비판했는데 이제 나경원 의원도 지금 뭐 안동 간제비 이상으로 간을 심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간다 만다 이렇게 계산해보고 주판 넣고 계속 하다가 이제 도끼자루 썩는 거예요. 계속 간보다 소금 쳤다 말았다 하다가 짠 것도 아니고 안 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안철수같이 안철수가 당했죠 이미. 간은 난데 나경원이 이렇게 간을 보니까 안철수 입장이 난처해진 거죠. 그치, 내가 간인데 내가 간철수인데 내가 간제비인데 간에 대항은 난데 왜 갑자기 나경원이 간경원이 된 거야. 매일 이렇게 하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한 소리 했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 너무 이렇게 나경원 의원 한 사람 죽이기 들어가서 하는 건 정부로서 체면이 안 쓰는 것이다. 이미 나경원은 간접이 많이 해서 정치적 한계를 노출한 사람인데 거기 치사하게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했고 나경원 의원한테도 그랬어요. 그 계속 간접이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당신 뭐 결단 내리시오. 뭐 이런 식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너무 맞는 말을 하신 게요. 2024년이면은 집권 3년 차다. 그래서 총선에서 1당이 안 되면 레임덕이 아니라 식물 정부가 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해봐서 저도 알잖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해봤잖아. 광우병 1호. 어쩌다 바른말 잘하네. 바른말 요새 잘하시죠. 어쩌다. 그러니까. 예, 어쩌다. 어쩌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한테도 너무 간보지 마라. 내년쯤 돼서 만약에 당신이. 저 사람들은 자기의 뭐가 있을 거야. 정치적 이해가 뒤에 숨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따라 탁탁 던지는 거야. 그 지금 그래도 이제 이재호 의원,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동물적인 감각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나와 나가. 내가 있는 그 그룹 친이계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를 딱 판단해서 딱딱 맞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 뭐랄까 컨텐츠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 MB 정부의 소스를 많이 쓰잖아요. 네. 자기들도 하다가 내년쯤 돼서 총선에서 지면 이걸 버릴 패다. 그러니까 나경원 너무 겁내지만 호면 너 신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주목했던 측면은 뭔가 하면 한동훈에 대한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어쩌다 바른 말을 한 거죠. 왜냐면 그래서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나경원하고 여기에 비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 나는 새도 떨어뜨리다는 한동훈한테 바른 말 할 수 있는 사람 없거든. 뭐라 그랬어요? 했어요. 세게 했습니다. 와. 지금 뭐 뭐라고 했는가는 한 장관은 장관을 그만두면 정치를 해야 하니까 지금 내년에 국회의원 출마해야 되니까 훈련을 하고 있는 거다. 정치 실험하고 있다? 네. 훈련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센 말은 아니네. 네, 뭐 그래서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었구나. 네. 그리고 정치적 훈련이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훈련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똑똑한 척 하지만 똑똑한 척은 하지 말고 적어도 이제 이렇게 좀 두루두루 조금 이렇게 좀 넓게 정치를 해라라는 충고를 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그 바른말 몇 마디 하고 신선해 보이고 막 총기 있어 보인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땐 헛똑똑이다. 그거 정치 그런 거 아니다. 그렇죠. 남들 머리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장관직을 충실하면서 지지율을 올릴 생각해야지 지금부터 정치하고 있지 않느냐 당신. 당신 계속 정무적 판단하고 법무장관으로서 뭘 하고 있어? 라고 비판한 거예요. 맞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한마디 해봐야 되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늘 많이 얘기했죠. 그 대통령 지금까지 볼 때 윤통은 하나에서 10가지 검사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바른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로 그동안 계속 살아왔으니까 당연하겠지만 대통령에 선출이 됐으면 그 검사의 가치관에서 정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또 충고를 했습니다. 아, 네. 충고하는 거구만. 네, 좋은 말 했었어요. 자기네 내부에서 그러니까 뭐 그만둬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때려치워라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건 제대로 해라 이런 거죠. 비슷한 얘기는 홍준표 시장도 많이 했었죠. 그래요? 뭐라고요? 홍준표 시장도 예전에 내가 오래 해봐서 안다. 내가 검사 떼먹기는 한 10년 걸리더라. 그 윤통 말이야. 아직 검사야. 저 사람 대통령 아니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본인도 해봤기 때문에. 그것도 이재호 전 의원도 마찬가지죠. 자기들도 식물정보도 해봤고 그다음에 이런 입 바른 소리 해봤고 다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걸 경륜을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애정어린 비판일 수도 있고 저 입장에서는 같이 비판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쟁쟁한 후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투표들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략 표선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요? 김종민, 하태경, 이재호. 네, 여러분들 투표 안 하신 분들 한 표 해서 누가 대상을 받을지. 오늘은 뭐 좀 참조하는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김종민, 이재호, 하태경. 이재호, 하태경, 김종민, 김기현. 야, 진짜 이게 당대표 지지율 1위라는데 얼마나 존재감이 없으면 제가 지내고 있는데 제가 세 사람을 달달 외우는데 김기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고래고기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아, 내 참. 아니 이 당에 개나 소나 쥐나 닭이나 많았는데 지금 이재호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좀 맞췄습니다. 김기현이 에이스인데 아주 에이스 중에 에이스. 인위적 에이스죠. 에이스 중에 에이스인데. 인위적 에이스야. 하태경은 좀 안 되네. 하태경 원래 그러니까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잔챙이 쩌리 특집이에요. 쩌리 특집이에요. 어떻게 에이스인데? 잔챙이 중에 누가? 그렇지. 자 이쯤에서 그럼 제가 에이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없잖아. 에이스. 네. 아니 뭐 대부분 틀리는데 마음대로 해보세요. 자율이 나쁘니까. 자 오늘 누구를 그러면은 지금 지금 투표. 자 그러면 그 소경 발언 자기 지지 후보 소경 발언. 그래 하세요. 예. 법무부 가시든가. 졸리면 법무부 가시든가. 네, 지금은 뭐 하세요. 1, 2, 3, 4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봤습니다. 네, 저만 보고 있어요. 하라고요? 임 소장님. 누구 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에이스 중에 에이스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스들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에이스 맞아. 에이스. 에이스 레디? 에이스 레디? 예, 에이스 레디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에이스는 에이스인데. 에이스들이. 에이스는 에이스를 알죠. 여기 계신 분들이 에이스 중에 에이스인데. 지금 당대표를 또 이렇게 에이스를 그렇게 또 무시하시면 안 되죠. 네. 네? 잘하고 있어요. 내가 정권 잡으면 다 죽어. 비슷해, 비슷해. 아, 이거 누구 대상이 누구야? 대상 누구야? 저 댓글 한번 볼까요? 어? 그럼? 아니, 그거 보지 말고. 아니, 본인 주장을 해야지. 본인 주장을 해야지. LCA 그만하고. 아, 저는 뭐 지금 뿌리부터 치고 올라온 우리 김기현 오빠가 에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아, 연기력이 좋았어요. 연기력이 좋아하고. 아니, 그 에이스라면 여자들도 민방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여자들 민방위 가기 전에 너부터 군대 가. 부동시하지 말고. 나가요. 나가요. 너부터 군대 가세요. 나가요. 이거 나가요. 똑바로 하고. 나가요. 부대 열중셔 제대로 하시고요. 네. 청와대에도 사막 여우가 있나요? 청와대는 사막 여우 없습니다. 뭐, 다음 주에 못 볼 거 못 보고 갈 것 같아. 본인이 저렇게 노력하는데 뭐 많이 보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수도관 법무부 가는 길이 또 이제 수도관도 터졌는데 지금 고치셨어요. 제 오늘 기분이 나쁩니다. 수도관 터져가지고 집에. 자, 우리 남태 배우님은 사실 저게 어떤 순수한 나라를 위한 충정이나 브레이브함이라기보다는 안진걸에 대한 시샘. 안진걸 댓글에 막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댓글에 올라오고 안진걸 소장님. 맞아요? 네. 안진걸보다 임세훈 먼저 간다.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누가 가든 나라를 위한 길이면 다 들어가요. 예, 그러고 싶습니다. 확실한 거는 임세훈보다 안진걸이 먼저. 자, 오늘의 에이스 누구? 예, 근데 안진걸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빨리 이거 대상 하래니까. 빨리 대상 주시죠. 10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임세훈이 갑자기 저런 게 너무 괘씸할 것 같아요. 정하고 나왔는데 서로. 에이스 중에 에이스. 에이스. 자, 오늘의 에이스는 누군가? 누구? 예, 총선 나올 수 없도록 법무부로 여의도 갈 수 없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잔챙이 특집인데 그 하태경 너무. 짜치고요. 그 다음에 김종민도 부상하고 있어요. 김종민 많이. 그러니까 이게 김종민도 웃기잖아요. 그 노래 중에 이제 수박밭 그 옛날 수박밭 돌고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김기현 고래고기 좀 약해요. 포경선도 오지 않았고. 그래서 누구냐고요? 그래서 저는 변질의 아이콘 우리 이재호 전 의원님. 왜냐면은 국정 전반을 살피셨어요. 두루두루 얘기하시고 나경원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말이야 국민의힘 안에서도 초선이 말이야 그 말이야 사선 당원이 넘으면 되겠어? 막 그러면서 또 한동훈이 장관이나 해. 너 인마 아직 머리가 나쁜 거야. 네가 인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인마 정치하는 게 그게 법무장관이야? 너 인마 글렀어. 이런 쓴소리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재호 전 의원에게 저는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세훈 소장님은 김기현. 네. 그리고 우리 저 남태우 배우님은 이재호 이렇게 한 거죠. 예. 근데 투표 결과를 제가 불러드려도 되겠죠? 나와 있으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는. 예. 댓글? 댓글 좀 읽어야 되나요? 아니 투표 결과. 이재호는 22%. 아, 22면 어렵겠네. 예, 없어졌네. 여기. 김기현. 도표를 보여주실 수는 없나요? 139표를 투표를 했고요. 네, 우리 장 PD가 불러주시겠어요? 네. 아, 여기 보여주면 되잖아. PD님이. 아니, 도표로 보여주면 되잖아. 아, 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기현 36%. 와. 김종민 28%. 아, 또 28이야 또 하필이면. 이재호 22%. 아이, 낫다. 하태경 12%. 하태경은 아예 빼고. 김종민이 급부상했어. 네, 투표 완료해서 김기현 후보가 대상이 될 것 같네요. 안 될 시간이 결정하셔야지. 이재호로 해도 돼요. 아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대통령실에서 억지로 잡아끈 에이스 김기현으로 가시죠.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 수상을 할까요? 네, 일단 이재호 김종민 연대를 하면 50%거든요. 알았어요. 김종민 이렇게 보내버리시려고? 그렇게 될 수도 안철수 나경원 연대를 해야죠. 예. 그러면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네. 시상식까지. 교육과 영예의 대상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대상은 시청자가 뽑은 오늘의 대상. 김기현입니다. 아이고, 어떤 주이셨구나. 고양이 주생각이나 선임님 고양이입니다. 축하합니다, 김기현 대표. 에이스가 되셨네요. 예, 후보. 드디어. 예, 꼭 대표하세요. 했던데 중간에 나경원한테 지지하라고. 민주적 절차로 뽑은 에이스입니다. 네, 억지로 끌어다 놓은 거 아닙니다. 네. 고래 잡으러 가야 되는데. 역시 임세훈 소장님이 맞췄네. 맞췄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그 대세를 따라간 것이죠. 제가 가이드를 준 건가요? 한동훈처럼? 약간 가이드를 준 거죠. 누가 봐도 쉬운.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은 이재호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이재호가 네 번째 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김기현 첫 번째 하니까 김기현을 많이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네. 네. 다음에는 순서를 좀 섞어서 네. 하시는. 아니 뭐 저도 편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쉽게 뭐 김기현 얘기하면 되죠. 네. 누가 모릅니까? 네. 소신 발언하는 거예요. 나경원 불출마. 갓세현님 예언 적중이라고. 김종민입니까? 안진걸 소장님이 나경원 불출마 선언한 모양이죠? 아 진짜요? 몰라. 나 안진걸 소장님이 썼어. 알겠습니다. 야, 결국 간의 끝은. 거봐, 제가 못 나온다 했잖아요. 간은 결국 김장통에 묻는군요. 네. 김기현 당대표 파이팅. 예. 하여튼 네. 나경원 불출만 해요. 예, 나경원이 제 말 잘 듣는다고 하시는데. 그 안철수 어떡하지? 어? 안철수도 곧 그만둡니다. 제 말을 들으세요. 그럼 진짜 김기현과 강신업의 맞습니다. 이자 대결. 쌍파전입니다. 야. 윤상현 어떻게 윤상현 쩔이죠. 쩔이죠. 뭐. 조경태도 그렇고. 두 분들이요. 그럼 혹시 그러지 않을까? 안철수 의원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당대표 선거 단일화를 선언하겠습니다. 또 하지 않을까? 단일화 전문가잖아. 알겠습니다. 네, 안철수도 아마 김기현한테 붙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오늘 하여튼 뭐 오늘 저 박성훈 대표님께서 나오셔갖고 네. 얘기를 오랫동안 하시는 바람에 네. 우리 임세훈 소장님 네. 수도관도 터졌는데 네. 달려오셨는데 지금 바로 가셔야겠네요. 수도관 공사하러. 집에 빨리 그 드라이기로 이렇게 빨리 녹이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그렇죠. 녹이다가 나왔어요. 아니 동사무소 전화하시면 바로 와요. 근데 저 지금 좀 터진 데가 좀 많아가지고 저희 아파트가 낡아가지고요. 네, 터진 세대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열악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 뭐 우리 보수의 심장 대구는 저런 열악한 주거 환경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악하게 하면서 촛불 집회에 나갑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구에서 없는 차를 타고 오느라 네. 그래서 씻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더럽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박성훈 대표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소중한 기억에 담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장윤주 변호사의 법정 정법시대 상을 드립니다. 상업 드립니다는 오늘 우리 남태우 배우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가 고양이 쥐박이상 뭐라 그랬지? 네. 고양이 쥐생각상. 고양이 쥐생각상. 원래는 고래죠. 받았습니다. 네. 에이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경원이가 불출마 선언했다는 얘기도 보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케미대 무서워서 못 나온답니다. 예측했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진짜 간철수 하나만 남았네. 네, 그분도 곧 제거됩니다. 알겠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상 이런 거 하나 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볼 걸 왜 지금까지 그러다가. 자, 오늘 새해 연휴 첫 방송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저희들도 어김없이 8시에 찾아뵙는데 내일은 우리 김종욱 박사의 무삭제 박사. 그 다음에 이재명 최측근의 좌장으로 우리 잘 알려져 있죠. 정성호 의원이 내일 특별 출연합니다. 그리고 이 상을 드립니다와의 경쟁 코너인 안변회. 안변회가 내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